아빠한테도 입질 왔었는데.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선장님 나 3초 이상 기다렸어 이거.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시끄러워 짜식아. 너 시끄러워 시끄러워. 따끈따끈한 신조선입니다. 이야 잘 빠졌다. 20인승이랍니다. 저도 오늘 신조선 뽑고 처음 타봐요. 자, 이야, 뭐야? 배 잘 빠졌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목항에 왔어요. 작년에 해성 이후 제가 알기로는 14인승인가 16인승인가 섬치기라든지 그런 포인트에 진입하시기 위해서 좀 작은 배였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20인승입니다 배를 다시 뽑으셨어요. 신조선으로 엄청 잘 빠졌습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물때는 무시고 만조가 오전 8시 31분 간조가 오후 15시 7분 오늘 진종일 거의 날물낚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온이 10도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탐사 출조입니다. 탐사 출조. 원래는 손님을 받지 않으시고 선장님 집안 어르신들과 저랑 아들내미랑 해가지고 승선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택시가 안 터질 거예요. 왜 안 터져요? 거기 작년에 그 포인트 안 터졌나 우리? 아. 그때도 그냥 녹화만 너무 많았죠. 아 그래요? 실시간 하려고 했더니 저기가 안 터져.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CCTV 다 있네? 네. 아 엔진하고 뒤에 후미하고 다 있죠. 실내도 있고. 실내는 손님들 낚시하고 물건 놓고 갈까봐. 아 원장고도 있고 현실이 있고. 바다 끝내주네. 잘 빠졌죠? 야 우리는 광따맨 아니냐? 광따하자. 아까 전에 내려가다가 또 하나 밟아놨어요. 어? 아까 전에 내려가 매연도 좀 내려가다가 또 네. 하나 밟는데도 다시 오른 거예요. 아까 거기는 없어졌고. 어 소실됐어? 네. 뭐 내려봐요? 네 이제 부채 다 준비하고. 아 광따 너무 길어요. 길어? 더 내려요? 지금 40m 정도. 조금만 내려. 자, 이게 채비 회수와 캐스팅이 좀 자주 이루어지죠. 오늘은 우럭 광어 다운샷입니다. 수온이 아직 10도가 채 안 돼가지고 우리 애들 댓글이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오! 이거 뭐냐? 있어요! 해봐 야 광어냐? 광어 같아 내가 처음 쳤어. 오! 들어 광어 오! 이거 있어요! 아빠가 줄게. 해봐 계속 들어봐. 먹여 입지라도 그냥 내버려 놓고 먹여. 어 계속 감어 계속 감어. 광어 같다 이거. 왜 광어 같아요 광어. 숨을 쉬었어요.
계속 감호, 계속 감호. 아빠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감호하세요? 어, 저 계속 감호, 계속 감호. 무럭이네. 오, 야, 사이즈 좋다. 이야, 짜시려. 이야, 대박. 이야, 야, 아빠보다 낫다. 핑크색, 핑크색. 어, 핑크색. 어, 오케이. 아, 짜식. 뭐해? 아니, 안쪽에, 안쪽에 해야지.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썬바 내리고. 썬바? 어. 이야, 짜식. 아. 다시 갑니다. 어, 짜식. 야, 첫스부터 그냥. 좀 봐줘, 봐줘. 감사합니다. 야, 첫스를 하냐. 이야, 짜식. 축하해, 아들. 이야, 오. 핑크. 어? 어, 그래, 써. 니 거에도 있는데? 어? 니 거에도 있는데? 아, 그럼? 와, 크다, 선태야. 선태야, 수온이 차가워가지고. 수온이 차가워? 어. 많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광어 같은 거야. 아니, 아빠가 니 초리대를 딱 봤어. 어? 아, 아니, 먹여. 아니, 나 인처 먹였어, 진짜. 어. 뭐, 뭐예요, 그거? 이야, 참, 별게 다 있네, 진짜. 전진, 후진, 드러스트. 이야. 이래서 골이 좋아. 이야, 참, 별게 다 있네. 와, 이야. 아들, 내리지 마. 네. 내리지 마. 현태야, 대략 좀 더 풀어야 되겠다. 어. 아니, 손자님이 넌 밖에 나와 있는데 왜 배가 움직이나 그랬더니 리모컨으로 움직이시네? 이야. 잘 끼웠어? 끼긴 했는데 급하게 끼워가지고. 아, 잘했어. 이 정도 돼? 어, 됐어. 이상하긴 한데. 아, 이거. 그냥 해봐. 어? 와, 바로 오네? 어. 아빠가 몸을 잘 끼워서 그래, 엄마. 손맛 좋았어, 아들? 야, 낚싯대가 척키였어. 솔직히 나 별로 기대 안 했거든. 성태야, 이게 바로 손맛이야. 있었어? 야, 왜 너한테만 오냐? 확, 그럴 때 확 한번 채보지. 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 거 입질은 거 거의 다 잡았어. 한 마리 잡으니까 좋냐? 이 배신자야? 왜 이렇게 못 잡아? 와, 나 진짜. 뜰 때 떠, 이 자식아. 아직은 저 초반이야. 짜샤. 와, 나 진짜 아들내미한테도 무시당하고, 진짜 이거. 야, 아빠도 그렇게 큰 거, 저기 뭐, 입질 오면 아빠도 잡어. 근데 아빠, 만약에 이번에 입질 오면, 그냥 냅뒀다가 한 2초 뒤에 한번 잡을까, 그냥? 아, 그래. 성태가 판단해봐. 어쨌든 잡은 사람은 성태니까. 어, 이쪽 찾아도 보지만 짜샤. 아니. 아, 짜식, 갑오징어 상대도 안 되더니 어떻게 우럭에서 이렇게 앞서가지. 아니, 왜 아들내미한테 한 마리 져가지고 저를 기고만장하게 만드냐고. 아, 창피해 죽겠네. 뭐. 아, 와, 한 마리 큰 거 잡더니 그냥 반박 뜨고 있어. 방법이 여러 가지. 예? 아빠 기죽이는 방법이야. 저 녀석이 이상하게 우럭은 어복이 있더라고. 아주 그냥 옆에서 계속 놀려대네.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왜 근데 점점 이리 와? 아, 왠지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오, 씨야. 어, 뭐냐? 계속 가마. 계속. 오, 힘들다. 오, 야, 얘 큰 거 같다. 이거 우럭이면 완전 대박이다. 오. 나 두 마리 됐네. 오, 와. 너 오늘 왜 그래? 오.
드랙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감았어. 오, 봐봐. 광우도. 어. 들어. 이야, 광우도. 어, 짜식이 진짜. 야, 별걸 다 하네. 아, 씨. 아, 왜 니가 잡냐고. 아, 진짜. 아, 씨.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어, 집어넣어. 예? 이거 어. 와, 대박. 와, 미치겠다, 진짜. 쟤, 눈 들어왔어. 아, 나 진짜. 와, 광어를 잡는다, 나 진짜. 아싸. 이제 아빠가 잡아야지. 네, 파이팅. 나 어차피 두 마리야. 어, 근데 송태야, 확실히, 광어가. 어, 두 마리씩 되게 세. 어. 아이,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송태야, 이거 땅 때렸냐? 후둑했어? 그래서 아빠가 채비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풀러. 나중에 풀러면 되지. 매듭이 됐어. 어? 이게 매듭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 바깥 했어. 너 바깥 못했어, 엄마. 왜? 너무 더러웠잖아. 아, 나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몸도 같은 색깔인데. 아, 진짜 이상하네. 아, 수온이 차가워서 그래.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한 마리 했어. 놀림이 같은데? 오, 광우도! 아, 나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커피를 또 담긴다, 이거. 아, 저거, 진짜. 야, 왜, 아, 아저씨. 아저씨한테 왜 그래. 와, 27팔 되겠다, 27팔. 아, 진짜. 어, 삼겹살 싸왔어요? 와, 양쪽에서 진짜. 와, 미치겠다. 아, 그래도 일광이야, 나. 자, 그래도 2021년 첫 광어. 손맛은 봤습니다. 처음에 좀 멈기었을 때. 어. 엉성하게 끼었거든? 양옆으로 지그재그? 어. 그것 때문에 본 것 같아. 아니야. 액션이 그런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아빠 그래도 왜 깻잎을 잡아? 야. 와, 손태야. 아빠 수건 좀. 어, 뭐라고? 수건. 수건? 아빠 수건 거기 있어. 수건 여기 있어? 왜? 야, 크다, 크다. 크다. 우럭이다. 와, 처음에 툭툭 쳤어. 완전 살짝. 야, 완전 살짝이면 큰 놈이야. 엄청 살짝. 근데 물었어, 물었어. 잡았어요. 어. 뒤에 만났어. 뒤졌어. 오, 그래. 오. 잡다 이제 되는 거 같아. 어. 아주 살짝 똑똑했대요. 이제 약간 더. 그렇지. 큰 놈이야. 우럭. 그래, 클 줄 알았어. 이야, 샀잖아. 와, 씨. 샀잖아. 와. 와, 씨. 야, 대박. 예. 와. 아빠, 이 손만 엄청 좋았어. 그러니까. 와. 야, 이거 왜 안 벌리냐? 이게 아방이 눌러야 벌리지 않아? 어, 그래? 처음에 저번에 나 아빠 영상 봤거든. 아우, 됐다. 이거 저쪽에 떨어져. 어우, 어우. 아빠 잠깐만, 나 이거 와, 씨. 와, 자식 진짜. 그러니까 살짝 건드린 놈이 큰 놈이야. 와, 대박. 야, 개우럭은 아니지만
대박이다. 써도 돼. 무럭은 써도 돼. 미치겠네. 살짝 건드린 놈이 큰 놈이야. 이야, 진짜 딱 자연산처럼 생겼다, 얘는. 생긴 거. 아, 너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 야, 아빠도 그 정도 입질 오면 잡아짜자. 잡으셨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진짜. 아, 씨. 에? 잘라 먹었어. 아, 씨. 강한가 보다. 또? 뭐야? 어, 들을 수 있어. 무럭이지? 오, 잘해봐. 아닌가? 아니. 어, 올라오는 게 우럭이야. 놀래미가 아닌가? 우럭이야, 우럭. 어, 광어다. 아, 삼식이? 와, 대박이야. 어, 성태야, 만지면 안 돼, 그거? 와, 대박이다, 그거. 독가시 있는 거, 독가시. 잠깐만. 찍기 어딨어? 찍기 여기 찍기밖에 안 돼. 와, 이거 끝내주는 건데? 광어랑 우럭이 섞인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알았어, 알았어. 와, 이거 매운탕이야. 아, 아, 그래? 어. 매운탕인데 국물이 이게 끝내줘. 아씨. 살도 맛있어? 그럼. 근데 삼식이가 나온다는 거는. 저기가 창업된 소리야. 어? 어. 오, 조심해, 조심해. 어. 와. 아까 왜 이러지? 아, 근데. 엄청 큰 거예요, 이거. 네? 엄청 큰. 그래요? 네. 어, 되게 못생겼잖아. 형태야, 너 저거 삼식이 매운탕 먹어보면 삼식이만 잡으려고 그럴걸? 이 정도야? 어. 아. 야, 아빠가 잡을 거 니가 다 잡는 거야, 엄마. 아, 진짜 입질이 약은 놈들이 큰 놈들이다, 확실히. 와, 진짜 오버 끝내준다, 오늘. 아빠 절대 실력은 인정할 수 없어. 너는 마, 청춘오람 하려면, 100년은 빨라, 짜샤. 아, 아빠한테도 입질 왔었는데,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선생님, 나 3초 이상 기다렸어, 이거.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시끄러워, 짜샤. 너. 시끄러워. 아, 이번에 되게 많이 먹였어. 진짜. 와, 진짜. 아, 잘 좀 했어. 아, 이번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톡, 톡, 톡 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앉혀, 저리. 아, 이거. 아, 뭐야, 뭐. 아니, 선생님, 보셨지? 나 이번에 되게 많이 기다렸어. 맞아요. 아,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아, 작은 녀석인가? 네. 조금 작아서 그래. 예. 네. 아, 잘 좀 더. 아, 참. 나 아들놈한테 잘 좀 해봐라는 소리 듣다니, 진짜. 아, 근데 이게 액션이 좋나봐. 그러니까 작은 녀석도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 왜 살지? 조심해.
파이팅! 너한테 질 수 없어. 와, 아빠 진짜 많이 먹였어 이번에. 아, 선장님이 시킨 4초 정도 기다려봐. 뭐라고? 4초 정도 기다려봐. 4초.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진짜. 안 갔잖아. 야, 안 갔어. 말 걸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나 참 나 뒤 입질 받았다고 말 걸지 말라고. 와. 갔다. 어? 안 갔다. 아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어. 근데 작은 녀석이야 작은 녀석. 아니야. 작은 녀석이야. 작은 녀석이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 와 대단하다 진짜. 넌 이거 실력으로 잡은 거다 진짜. 작지? 그런 거 같아요. 드랙은 나쁜데 좀 무거운데? 아 작은 녀석이야. 작다고 해줘 짜샤. 작다고 이건 면방이라고. 오 작은 놈이 아닌 거 같아. 와 이건 진짜 실력이다 손태야. 네가 지금 하는 게 저수온 기하는 그게 완전히 정석이었어. 응? 아빠 나랑 엄청난 거 해봐? 아니요. 아이고, 야, 방생이다, 방생. 방생이야? 어, 근데, 야, 그런 걸 잡아내네. 봐봐. 봐봐? 어, 봐봐, 봐봐. 여기. 어? 입산 넘는다, 야. 넘어? 어, 됐어, 됐어. 어, 면방이야. 와, 5대1이네. 이거 열 타는데? 어, 얘 탈골이야. 열어. 어? 열어? 와, 야, 이것도 크다. 얘 아직 잘했어. 어? 30개 아직 잘했어. 네? 얘도 잘했네? 근데 피를 많이 뺐으니까. 받아. 왔어! 잡으셨어. 어? 울어, 울어. 아, 괜찮아. 아, 따뜻한 데서 계셨구나. 아 여기 아 그렇구나. 엔진열. 아. 아우 니나 잘해 시끄럽다고. 한 마리야. 거기서 한 마리도 없어. 야 아빠 한 마리 살려줬잖아 그래도. 그때 그 광대이잖아. 아니 올해 첫 광어는 봤어 그래도. 어? 왜? 모든 게 다 사라졌어. 왜 그래 갑자기? 겨울 동안 뭔 일이 있었나 싶어. 아우 여기 김치볶음 진짜. 나도 좀 풀어줘. 어? 어? 아 근데 수온이 이래가지고. 예 수온이 이래서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아이 짜식이 혼자 다 잡고 있어가지고. 아니 낚시 그렇게 해서 3개가 없으면 뭐 천만이? 어? 맛있다. 아니 삼지기가 또 되게 크더라고요. 진짜 이거. 네. 아 선장님 온장고가 있어가지고. 어 되게 좋네. 아 뜨끈뜨끈하네 이거. 딱하다. 아 가만히 서 있으라고. 걸렸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얼마만에 한 번 잡은 진짜. 예, 이게 조그만 거예요. 어?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이게 드랙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조그만 거요. 놀래미, 놀래미. 오, 놀래미다. 와, 야, 씨. 이야. 와, 큰 거 잡았어. 이야. 아, 나 이제 약간 받았는데.
이야 진짜 크다. 와 오빠 지금 노래 그런 게 아니죠? 아니지 한참 맛있을 때지. 아, 야 뱉어봐. 와 놀래미 크다. 아빠는 놀래미 조사인가봐. 우와. 왜? 울어? 와 여기 있었나봐. 어이 많이 잡으셨네. 아니 뭐 다섯 마리 되게 화나. 아 와 놀래미 하나. 이야 큰 거 잡으셨네 그래도. 와 아 손맛이 좋았어. 아빠 손맛 좋았어. 아 좋았어. 먹여 들지마. 살짝 들어봐. 살짝 내려 들지마. 걸렸다. 내려 걸렸다. 놀래미야 놀래미. 어 큰 놈이다. 그래? 놀래미 근데 계속 잡자 아빠. 어 일단 옆으로 잡아. 막판에 힘써. 어 우럭이다. 오 아 어 나 잡았어. 어 빠졌어. 아 아니야. 와 미치겠네. 챔피까지 했는데. 아 진짜. 야 넌 잡았냐? 아 왜 나만 빠졌어. 아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나만 안돼. 아 진짜. 2대 6이야? 어 2대 6. 아씨. 아니 아빠도 이번에 잡을 수 있었어. 아 진짜. 아 선장님한테 도대체 몇 번을 놀림을 당했는겨. 아 아빠 아, 작은 녀석이야. 놀림이 어? 광어 같다? 작은 거. 어. 뭘까? 어, 나 왜 놀림이만 나오냐? 그래도 이제 내 반 따라왔어. 아, 그래도 면방은 나온다. 이거 쥐놀림이야? 아, 그거는 아니야. 그냥 놀림이다. 아, 쥐놀림인가? 아니야? 어. 그래 오늘은 다 잡아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 아빠 이러다가 놀래미 조사 된다고. 아 또 영상 올라가면 엄청들 놀리시겠구만. 오. 왜? 우와. 왜? 와 겨울은 나왔어. 와우 거의 성태가 잡은 것만 하신데 큰 거 잡으셨어. 어우 우럭 잘 나온다. 어우 잡으셨어. 어또 놀림이 크다. 어우 이거 뭐야. 어우 우럭 같아. 오 되게 시원하게 먹었어. 어. 놀래미. 그러게. 아니 근데 턱 먹었어 어째? 놀래미는 턱 먹어요. 아. 어쭈 이거 힘 좀 쓰는데? 돌덤인가요? 광어인가요? 우럭인가요? 어라? 안 올라와? 배우라? 설마. 광어? 막 터는 게. 물을 터는 게 광어 같다. 오, 담을만해. 선장님 뚫지 안 돼도 되겠어? 아, 어, 아, 됐어. 으쌰, 으쌰.
아싸 광어. 아들 짜샤 이게 광어야 인마. 이렇게 자꾸 바다를 탐내는 아 왜이래 선생님 그러지 마서. 자 오오오. 자 사자 되겠습니다. 사자 조금 넘을래나? 아 그렇지 탁 먹었어. 와 씨. 아 한 번만 어 끝내주더라고. 선태야 이 정도 돼야지 광어라고 하는 거야. 선태야 우리 우럭 놀래미 같은 잡어는 다 그냥 피 빼서 넣어놓을까? 광어 잡았습니다. 아유. 광어만 있다가 나중에 어 그래 2kg 되나? 어 아 2kg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반전이 있는 거지. 무슨 놀래미 조사야 놀래미 조사는. 아 참 아들한테 밀릴 리가 없어 제가. 아빠 왜 아들? 6대4야 뭐? 야야야 6대4가 뭐고 아빠는 막 광어를 두 마리 잡았잖아. 아 좋았어. 근데 한 마리 끼어집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서. 선태야 우리 이거 다 피 빼서 가자. 예 이거 일단 줘봐 찍게. 예? 어코 좀 여기 안 왜 안 넣어? 어? 왜 안 넣어? 뭐? 누르라고 하셨어? 진짜 눌렀는데 왜 안 넣어? 어? 못 들었어. 어 우리 못 들었어 진짜. 아 폴링 바이트 하는 건데. 아이 아니 선장님 왜 갑자기 나와 고기가? 먹던 동안 나 찾았어. 아. 먹고 지나가는 길을 밟았어. 아. 어, 또, 와. 놀래미 한 45 되겠다. 와. 지금 놀래미 무지하게 맛있어, 선태야. 긴장해. 와, 야, 놀래미도 막 팔뚝만한 게 나온다. 와. 우리 아들, 첫 끝발이 망멍인가? 어? 야, 너, 저 아빠한테 눈으로 욕했지? 어? 어디 아빠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 너 눈으로 욕한 거 아니야? 아이씨.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네. 야 잡았다 너는. 아씨 왜 넌 잡히고 아빠는 안 잡히냐? 놀래미야 놀래미. 더 빨리 하지 밀지 마. 아씨 아씨 미치겠네. 오 우럭인가? 오, 큰 거다. 쥐놀래미다, 그거. 와, 씨. 오. 야, 사자 넘는다, 그거. 맞네? 잡았어 아빠를. 놀래미 놀래미. 잡았어 너도. 놀래미 놀래미. 아이고 뭐냐 이거. 아빠 몇 마리야? 모르겠어. 아 이건 왜 이렇게 찔렸냐. 아이 자식. 아 일곱 마리네. 와. 그래 이 저수온기에 뭐를 잡는 게, 오우. 얘도 놀래미가. 어. 우럭이네? 와, 씨. 야, 아빠도 우럭 좀 잡아보고 싶다. 아빠 우럭이 안 잡혀, 선태야. 아빠 우럭.
아니 아빠 놀래미 잡은 거. 이야 쟤 난리 났어 오늘. 와. 여기서 봐? 어. 안돼! 이럴 때 하필 안돼 이럴 때 그냥 호태야 스트레이트 좀 줘봐. 스트레이트요? 어 아 이 녀석들이 간을 봐서 안되겠어. 쭉 이게 와이드 개푹은 광어 잡을 때 땅 때리고 다 좋은데 한번 입질을 하고 나면 또 올려서 회수를 해서 바늘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 너무 삐딱한데 시간이 없어. 스트레이트 훅은 계속 그냥 들고 가도 되니까. 아 나 미치겠네. 미치겠다. 야, 우리 아들 잘 잡는다. 아, 한 마리 잡았어. 오, 놀림인가? 오, 우럭이다. 오, 씨. 아이고! 야 그래도 면방은 훨씬 없는데. 야 아 이거 사이즈에서도 발리고 이거 아들내미 또 계속 발리네 이거. 아빠 어? 얘 입을 안 벌리는데? 어 잘해봐. 자 스트레이트 후의 아, 위력이죠. 처음에 아빠 스트레이트라고 했던 그 있지 그거였어. 어 아들한테 또 지네. 아 진짜 조그만한 놈이 드릴 집을 갈 리가 없어. 오, 와. 아니, 똥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고기가 많지? 이거 몇 마리야? 어? 모르겠어, 아빠. 세지도 못했어. 소소한 재미는 끝내준다, 선태야. 그러게. 칼. 아빠, 우럭 몇 마리 나왔어, 이거? 우럭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모르겠어. 어. 여기 피 다 뺐어. 피 다 뺐어요? 어. 어, 어. 얘 뭐 찔린 거 없지, 얘? 어, 어. 걘 없어. 미치겠네. 아 진짜 이거 우럭일까 놀래밀까. 나도 우럭 좀 잡아보자. 아이씨 오 이야 이걸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성태야 긴장하세요. 아 지금 이제 와 씨. 성태야 네 거보단 작지만 아빠도 한 마리 잡았다. 와 있었는데. 어 어우 오! 오! 와, 놀래미 대박이다.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번에 한 마리 잡는다. 이거 봐. 이게 놀래미니까 안 잡히는 거야. 와, 놀래미 진짜 엄청 크다. 잡았다.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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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씨, 잡았어? 우와, 나만 못 잡았어. 안 작다. 씨, 와. 아, 왜 아빠만? 야, 고기가 나오는데 막 무슨 무겁지? 먹으면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으니까. 야, 진짜 아직 안 익었어? 아, 참나. 먹으려고 해다가 그냥. 너 놓쳤어? 아빠도 왔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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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야, 작지 않아. 이야. 훌륭해, 훌륭해. 아니, 선장님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와. 3시 반이 넘었구만. 지금 시기에. 아빠 내일 또 출조해야 돼, 엄마. 내가 아빠 혼자 간다 그랬잖아. 근데 선장님이 그걸 알아. 그래서 일부러 못 가게 하는 거야, 지금. 너 그거 다 먹고 아빠도 하나 받아줘라. 다 먹고. 아, 너 먹는 냄새가 미치겠어. 어, 맛있겠다. 야, 라면 먹으려고 그냥. 선태야, 물 뜨거운 물 있어? 야, 너 진짜 맛있겠다. 아, 짜식. 저 이거 원래 아직 배 안 고픈데 저녁에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네. 아, 이 큰 애들이랑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선산라면 진짜.
끝내주네 이게. 뭐라고? 끝내줘. 아우 진짜 맛있다. 괜히 오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영목항 해성피싱 해성 2호와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아들내미랑 저랑 거의 10마리씩은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오후에 햇볕을 받아야지 오늘 10.2도인가 거기까지 간신히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어 얼굴도 보고 어우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 자 한번 달리시죠. 선태야 낚싯대 정리 좀 해줘. 와 이빨이네. 오늘도 안으로 성. 아니 비 내 나도 저 아 아니야 여 아 저 영상이 올라가면 보시라고 거의 비슷하게 했어. 오늘은 아들 승이 아닙니다. 비슷비슷하게 했어. 신조선이고 덩치가 커졌는데도 정교하게 줄도 좀 잡아주시고. 아 무엇보다 이 발판이 너무 좋네요 진짜. 자 해성 2호 영목항에 오시면 널찍한 신조선 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한 번씩 다녀가시죠. 저는 오늘 너무 잘 놀다 갑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났었대. 아 그럼 자 아 아들이 이거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다. 릴 빠뜨리지 말고